자, 아산의 선발 명단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기현 골키퍼, 정다원, 장순혁, 정원영, 김기영, 양태렬, 김도엽, 박세직, 오세훈, 박민서, 이재건 선수입니다. 자, 손FC의 선발 명단 짚어드리겠습니다. 전수현 골키퍼, 윤준성, 이항민, 조유민, 박유환, 백성동, 장성재, 임창규, 치솜, 아니에르, 황병건 여러 명의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양팀의 25라운드 맞대결 전반전 45분이 시작됐습니다. 노란색 유니폼의 홈팀 아산이 왼쪽, 빨간색과 파란색 유니폼의 원정팀 손FC가 오른쪽에 위치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주면서 뒷공간 뚫렸어요. 박스 한쪽 수비수 맞고 네. 아, 마지막 마무리 크로스까지는 연결되지 않았던 손FC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산의 공격 측면 쪽. 자, 빠른 스피드를 활용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산 무궁화. 자, 수비 태클 좋았습니다. 네. 자, 양태렬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휘어지면서 박스 안쪽 골키퍼 펀칭 런어볼 수비수 헤더. 공격이 상당히 좋게 잘 견제가 되고 있고요. 네. 자, 중앙에서 밀어줍니다. 박스 안쪽에 사람을 쳐넣었죠. 살짝 빗나가는 나선무공과 네. 아, 이재건 세 명의 선수가 치면서 굉장히 효율적인 공격 루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도엽 선수의 패스도 좋았었고 네. 그다음에 이걸 곧바로 다이렉트로 처리한 선택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한번 가슴이 철렁했었던 손FC. 자, 왼쪽에서 라인. 자, 안 나갔는데 킥! 아, 맞았죠? 아, 지금 오른발을 대봤던 것이 이재건 선수의 아쉬운 슈팅으로 나옵니다. 오늘 수염을 면으로 안 하셨더라고요. 예. 또 하나의 그 징크스로 좀 이어지는 건가요? 뭐 그것까지는 아닐 텐데 네. 뭔가 약간 선수들에게 조금 자, 밀어주고요. 치솜 들어갑니다. 박스 안쪽에서 들어갑니다. 손FC가 스코어 1대 0 먼저 앞섭니다. 주인공은 치솜. 아, 얼마나 대단한 폼입니까 진짜. 네. 아, 오늘 경기에서도 연속골을 이어가는 치솜 선수입니다. 자, 23라운드 네. 경기에서는 한 골, 지난 경기에서는 두 골, 오늘 경기에서도 선제골을 뽑아내고 네. 있는 치솜. 이건 치솜 선수의 개인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이게 네. 앞서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김기영 선수가 앞서 있어요. 앞서 있었고 먼저 어깨도 집어넣고 다 예. 막아섰는데 그걸 다 이겨내고 치솜 선수가 지금 슛을 해가지고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다시 중앙 쪽 밀어줍니다. 자, 들어서고 있는 오세훈. 오세훈 들어갑니다. 빠졌어요. 접고 박스 안쪽에서 오세훈의 왼발 머물러 있는 볼. 호흡이 안 맞네요. 네. 이게 자, 그래도 오세훈 선수는 박스의 오른쪽을 누군가가 들어올 것을 예상을 하고 지금 완전히 꺾어서 이제 패스를 해줬는데 네. 자, 돌면서 들어가는 박세직 왼발 슛! 골키퍼 막아냅니다. 좋네요. 네. 그러니까 이재건 선수도 너무 중앙 쪽으로 들어오고 있었고 네. 자, 치솜 들어갑니다. 자! 왼발 슛! 골키퍼 정리. 지금은 잘 잡아냈던 이기현 선수였습니다. 이엔센 선수는 좀 부상이에요. 네. 잘 올렸어요. 크로스 완구리에서 왼발. 이거! 자, 오른발. 아, 이게 마무리가 안 되네요. 마무리 실패. 자, 여기서 황범근 선수 글쎄요. 이거는 패스를 한 것 같은데 네. 그 본인이 직접 한번 과감하게 슛을 시도하는 게 더 좋아 보였습니다. 왼발. 자, 기회네요. 헤더. 오른쪽 살짝 빗나가는 아선의 헤더. 대부분 다 윙어들이 윙어들이 넓게 서거나 혹은 미드필더들이 지원 나가는 형태거든요. 네. 자, 가슴으로 안쪽에서 기회죠. 왼발 슛! 골키퍼 막아냅니다. 전수현. 전수현의 슈퍼 세이브. 네. 자, 오늘 여러 번 경기 초반에 아쉬움을 삼킬 수밖에 없는 오세훈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헤더도 잘해줬고 재차 받아서 곧바로 다이렉트 슛을 선택도 좋았는데 네. 아, 이거 전수현 골키퍼 잘 막았어요. 자, 오세훈의 왼발 먼저 대비가 돼야 돼요. 그렇죠. 치솜 상대로는. 자, 전방 쪽 아니에르 머리 맞고 치솜 볼 소유하고 있습니다. 밀면서 치솜 더블 크로스 골키퍼 정리요. 막아냅니다. 이기현. 와, 이거 정말 좋은 선방입니다. 네. 거의 완벽했거든요 이거는. 네. 민첩성으로 뚫어냈고 아니에르 선수 들어오는 거 수비수들을 체크 못했고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은 슛각 자체는 좀 제한되긴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당연히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더구나 치솜 선수는 민첩성이 워낙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뭐 두 배로 힘든 것도 당연한데 네. 공격수는 뭐 골이 넣으면은 뭐 부각이 되니까요. 다만 이제 수비는 이제 잘하면 티가 안 나진 않는데 네. 잘하다가도 한 번 못하면 그게 실점과 연결이 돼서 확 부각이 되니까. 네. 네. 자, 들어갑니다.
자, 그대로 빨려드는 볼이었습니다. 아산의 동점 골, 스코어 1대1 동점. 자, 골키퍼에게 방해가 있지 않았냐라는 얘기거든요. 네. 볼까요? 오세훈 선수와 접촉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양태로 선수 득점이네요. 전수영 골키퍼의 방해를 했느냐, 아니면 네. 득점입니다. 네. 큰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골키퍼 차징이라고 보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기회죠. 자, 돌아섭니다. 백성동 밀어주고 임창균 오른발 슛! 아우, 벗어났어요. 살짝 지나칩니다. 임창균. 네. 올라갑니다. 낮게 뒤쪽 떨어지는 볼. 아직 기회 있어요. 크로스. 자, 오른발 골대 맞고 다시 한번 오른발 슛 높게 떴습니다. 자, 혼전 상황 네. 양 팀이 모두 주고 받으면서요. 그렇습니다. 자, 공격 쪽에서 상당히 재미있는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크로스가 하필이면 신원 선수 앞쪽으로 이제 가는 바람에 네. 아, 이게 골대 맞고 나왔네요. 그러네. 아. 네. 자, 결국 주심이 휘슬을 울리면서 양 팀의 25라운드 막 대결 전반전 경기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네. 치솜의 선제골, 양태렬의 동점골 1대1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양 팀의 25라운드 맞대결 후반전 45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양 팀 진영을 바꾸면서 아산이 오른쪽, 손에프시가 왼쪽에 위치합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서고 있는 아산 무궁화. 라인 넘어서면서 오세훈까지 연결됩니다. 오세훈. 오세훈. 잘 크로스, 공간 넓어요. 박상주 기회. 기회죠. 안정면. 아! 슈팅이 조금 약했습니다, 아산. 측면 쪽에 특히 좌측에서 많이 활동을 했는데 좌측에서 공을 받은 이후의 플레이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아시죠? 자, 기회죠. 돌면서 오른발 막고 골절. 골라인 아웃. 볼은 살아 있습니다. 올라오면서 손에프시 우측면 쪽 가슴으로 임창균 라인 근처에서 띄웠습니다. 힘내요. 아, 살짝 뜨고 벗어나네요. 네. 지금 아, 네. 그러니까 임창균 선수가 넓게 선 거거든요. 오늘 임창균 선수는 정말 활동폭이 굉장히 넓으면서 후반전 65분이 지났습니다. 후반전에는 득점 없이 1대1 동점. 네. 반칙. 김대 감독 계속 지금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화가 좀 많이 나셨어요. 네. 다시 왼쪽 측면. 이어받았습니다. 한번 접고 올라오죠. 박상쪽. 돌아서겠죠. 오른발 슛. 아, 벗어났네요. 서래프시. 김지민. 아, 이 패스 좋았고 돌아서는 것까지는 좋았었는데 그렇죠? 김지민 왼쪽에 네, 안으로 오른쪽에 지솜 일단은 백성동 연결이 되면서 볼 뺏기지 않습니다. 백성동 아 여기서 예, 줄 데가 없어요. 돌아서서 임창균 오른발 슛 막고 골중. 오, 지금은 수비수 머리 맞고요. 방향이 네. 살짝 꺾였는데 오른쪽 코너킥. 아, 예, 마지막에 세밀함 하나 바라고서 지금 넣는 건데 그렇습니다. 봐야겠습니다. 정우성 선수. 그리고 박민서 선수가 나왔는데 정말 많이 뛰었습니다. 네. 잘 됐네요. 네, 원바운드 볼. 김래호 오른발 슛 지치 없이 왼쪽. 네. 사실 이러면 안양한테 제일 좋은 결과거든요. 네. 자, 볼 띄웠고 가슴으로 오른발 슛! 골대! 왼쪽 골대! 아, 이거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 야, 김지민. 아, 오늘 김지민 선수가 그래도 교체 투입돼서 활발하게 보여주고 뭔가 만들어가는가 싶었는데 아, 이게 안 풀리네요. 네. 이거는 반대로 전환한 조블런 선수의 창의력은 굉장히 좋았고 아, 이게 골대네요. 자, 빼냈어요. 자, 다시 한번 손에 푸시. 자, 뒤쪽에서의 태클. 자, 이거를 네, 파울을 줬습니다. 네. 자, 백성동 선수입니다. 먼 거리에서 오른발 봤어! 슛! 오른쪽. 자, 살짝 네. 빗나갔던 백성동의 프리킥. 자, 이렇게 주심의 휘슬 양팀의 25라운드 맞대결이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최종 스코어 1대1로 양팀이 승점 한 점씩을 나눠 갖게 됐습니다. 네.